네,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꿀TV의 혁혜입니다. 오늘 나 혼자 간다 K리그 두 번째 도시 축구도시 수원에 와 있는데 오늘 경기가 펼쳐지는 어린이날의 슈퍼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과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어떠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지 그리고 또 어떠한 재밌는 드라마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혁혜와 함께 가시죠. 지금 수원역부터 월드컵 경기장까지 수원 삼성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. 그 셔틀버스를 타러 지금부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유쿄 다이어트 중. 결혼하고 살쪄서 다이어트 중. 오, 여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인데요. 역시나 슈퍼매치다 보니까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. 버스를 타고 드디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어린이날 슈퍼매치를 앞두고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어린이 팬들도 너무 많아요. 제가 춤추고 있는데 여기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. 여기 그 옛날에 K리그 이정수 K리그 개그맨이 지금 네, 예매가 가능한 티켓입니다. 개그맨이 예, 지금 하고 있고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필요하신가요? 경기를 예. 보러 왔네요. 시작!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대포 껴기기! 1층 봤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1등 잘하셨어요. 오, 이웃집 K리거 타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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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먹고 싶지만 혁이는 다이어트 중입니다. 오늘 또 슈퍼매치를 오시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피클플레이에서 제공하는 부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스포츠를 건강하게 즐기는 새로운 방법인데요. 무료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상금을 받아가는 피클플레이 여러분 많은 사랑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. 피클플레이 피클
뭐 연기훈 선수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드린다면. 근데 예. 난 배우지만은 배우나 선수나 똑같이 무대에서 그라운드에서 네. 관객들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너무 미리부터 이렇게 푸시를 많이 많이 압박을 하면은 네. 오히려 더 긴장할 수 있어요. 그냥 편안하게 평소대로 네. 마음 턱 놓고 네. 열심히 하면은 나 혼자 간다 수원편 오늘 어린이날 펼쳐졌던 슈퍼매치 1대1로 양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너무나 많은 재미있는 곳곳의 이벤트와 그리고 볼거리들이 풍성했었는데요. 저희가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지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꿀TV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나 혼자 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is is 오만이다. 꿀TV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, 이재성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손 손흥민 슈퍼손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.